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설맞이 교통안전뉴스의 노혜원, 노광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막히어 무려 10시간 동안 배고픔에 시달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너무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이때 경찰 및 소방관 아저씨들께서 긴급히 나타나 비상식량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정말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청주에서는 달리는 고속버스와 멧돼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저런,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김종현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김종현 기자 나와주세요. 네, 사고 현장에 나와 있는 김종현 기자입니다. 현재 이곳은 사고 뒷수습을 하느라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스와 부딪힌 멧돼지는 사고 현장에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멧돼지는 정말 튼튼하나 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발빠르게 경찰관 아저씨들과 소방관 아저씨들이 출동하여 현장 정리 및 또는 다른 교통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이상 사고 현장에서 김동현 기자 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김동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강현 앵커와 김동현 기자의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젯밤 제 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호호호,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실 거죠? 크크크, 재미난 꿈을 꾸셨군요. 지금까지 설맞이 교통안전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